그리고 알라파기 2번 반칙으로 5반칙 퇴장을 당합니다. 오늘 25점에 어시스트 4개. 정말 상대 선수지만 박수를 절로 칠 수밖에 없는 좋은 활약이었는데요. 상대 선수지만 너무 정말 훌륭한 선수고 네. 아주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알라파 5반칙 퇴장. 그리고 조성민 선수는 받은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가면서 조성민은 17점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남은 시간 5초, 4초, 3초. 자, 길게 던져보죠. 아, 이렇게 들어갔군요. 자, 필리핀도 정말 끝까지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버저비터가 인정이 되면서 97대 95 두 점 차로 대한민국이 난적 필리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정말 우선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아무튼 오늘 끝났습니다. 네. 내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일까지 이겨야만 카타르에게 승리를 거둬야만 좀 미리 그래서 결승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카타르전까지 우리 선수들이 마무리를 잘해서 준결승 결승 정말 12년 만에 모든 농구 팬들이 꿈꾸는 부산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간절히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본선 8강 라운드 경기 정말 멋진 명승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까지 해설의 박건현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캐스터 허일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